진짜 다비치 언니들 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용서할 수가 없어. 이건 진짜 얼척이 없는 게 내가 지금 들은 게 싫어한 거? 막 이게 뭐라는 거지? 이거 작사가가 누구지? 오늘은 어떤 토론이냐? 우리가 이제 상황별로 노래들을 가져왔는데 더 열받으시는 노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바람 피면서 합리화하는 애인 다비치 두 사랑. 벌스 내로남불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애인. 아, 태양 나만 바라봐. 아, 두 노래 중에 더 최악은 최악? 무엇인지. 하나, 둘, 셋. 1번. 1번입니다. 아, 진짜 다비치 언니들 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용서할 수가 없어. 저는 이 노래를 초등학교 때인가? 그때 들으면서 살짝 가치관에 혼란이 왔어. 왜냐면 이걸 너무 뻔뻔해. 그리고 잘못한 거 안다? 근데 바꾸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까. 의지야. 나는 이 사랑을 계속 지속할 거야 라고 아주 뻔뻔하게 우기는 게 이게 너무 진짜 절절해. 게다가 노래가 완전 막 아, 나 진짜 두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어떡해. 자, 이런 노래로 난 그래서 순간 낚였었잖아. 아, 이런 관계도 가능하구나.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폴리아모리가 언제 복파가가 됐지? 그러니까 1처다부제, 아 1부다처제가 1처다부제요? 게다가 이게 만약에 폴리아모리 노래였으면은 그래 나 그러면 안 골랐을 거야. 근데 여기 봐봐 이러면 안 돼. 근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. 잘못된 걸 알아.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래서 이게 나은 거 같아. 그래도 죄책감이라도 느끼잖아. 근데 태양 노래는 아니야. 태양도 죄책감으로... 반성해. 이거 봐. 내 자신이 미워. 아 근데 나는 일단 너무 별론 건 일단 태양은 좀 가스라이팅이잖아 이게. 자기는 바람 펴도 되는데 너는 안 된다는 왜 그런 얘기 왜 하냐고. 근데 얘는 바람 핀 건 아니야. 얘는 맞아. 맞아. 그러니까 바람을 피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는 거다. 두 사람은 이미 팍 피고 있어. 심지어 온 마음 다해서. 이미 바람을 폈다? 그래서 더 잘못한 거야. 태양은 뭔가 시도는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진전이 없어. 이건 그냥 염이세. 잠깐 염이세. 그리고 가스라이팅 안 당했을 수도 있어 상대가. 그럼 뭐라니? 막 으이금 연 하나만 보듯. 차라리 우리가 애인이 바람을 핀 걸 걸리면 이별하고 극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거든? 근데 가스라이팅 하는 애인한테서 헤어나와서 내가 정상적인 멘탈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. 맞아. 이거 사람 그럼 누가 진짜 나한테 더 최악일까? 왜 바람이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. 가스라이팅보다는 회복이 빠르지 않아요? 보면은 가스라이팅이 뭐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야. 맞아. 이게 귀여워. 귀여워. 어째 귀여워. 막 베이비, 레이디 뭐 좋게 말하잖아. 그런데 다비치는 봐봐. 목숨 바쳐 사랑해. 야 오히려 이건 진심이잖아 두 사람에게. 근데 태양은 진심도 아니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내 걸로 만드는 맞아, 게 맞아. 얘도 못된 거 아니야? 아니야. 태양이 믿는 건 나 하나뿐이야. 태양은 살짝 헤어질 위기인 애인들이 건데요? 이럴 수 있어. 되게 현실적인데 다비치는 살짝 가사 자체가 살짝 막 이게 뭐라는 거지? 이거 작사가가 누구 이런 느낌이야.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아 역대급 열띤 토론이었어. 하나 둘 셋 하면은 마음이 바뀌신 분들은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하나 둘 셋. 아 뭐야? 넘어오셨어요? 누나 넘어간 거야? 아니야. 와 정민주 진짜 왜 저래? 오빠 넘어왔잖아 거의. 안 넘어왔어. 이거는 그냥 서로 이런 사람들 각자 만나는 걸로. 자 두 번째 동생의 신부가 된 전 여친 플러스 게다가 첫사랑 신화 너의 결혼식. 벌스 결혼식 전날 밤 전 남친과 하룻밤 보낸 여자 쿨 블루 아이즈. 하나 둘 셋. 1번. 아 형님 1번이라고? 이거는 와, 내 이야기를 들으면 100% 넘어와. 쿨의 경우 파혼을 하면 돼. 선택지가 맞아. 있어. 내가 선택할 수 있어. 이 사람과 더 살지 않겠다. 근데 신화의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맞아. 그냥 내 동생이 헤어지길 기도해야 돼. 물 떠다 놓고. 벌써? 어! 이게 말이 돼? 아니, 안 되죠? 이거... 네. 동생의 신부가 된 전 여친? 지금까지 왜 안 말렸어?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연 끊은 사이인 거야 동생이랑. 이 정도로 결혼할 때까지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사이면 명절에 뭐 1년에 한두 번 볼라나? 그러니까. 그 다시 볼 일이 별로 없다. 게 낫지 않아? 근데 쿨의 노래는 내가 파혼을 하면 평생을 안 본 사람이야. 맞아 맞아.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식구가 된 거야. 아 근데 솔직히 잘 생각해봐. 전 여친에다가 첫사랑이잖아. 뭐 현 여친이 동생의 신부가 된 것도 아니고 전 여친이잖아.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전 남친과 하룻밤을 보낸 여자? 이거 결혼식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야.
마음이 찢길 것 같아. 매일 나랑 결혼식을 하는데 이거 멘탈 회복이 빨리 되겠어? 결혼까지 생각했는데? 진짜 현재까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고 전 여친이 동생의 신부가 된 거는 전에 한 번 끝났었던 거야. 끝난 사랑이야. 아니야. 둘 다 극혐이긴 한데 이건 진짜 쿨은 진짜 용납이 안 돼. 근데 이게 또 첫 번째 노래 가사를 보니까 내가 찾던 꿈의 이상형을 난 이제 보고 말았어 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도 그래, 내가 마음이 있네. 있어. 근데 그래, 내 동생을 만나? 그래. 범구야. 넘어왔다. 난 동생이 없는데도. 네 형아를. 근데 나 진짜 남동생 있어서 조금 입이 안 돼. 그냥 응원할 것 같아. 나는 살짝 마음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랬는지 한번 재투표를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은 들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1번. 나는 민주의 말에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이 쿨의 불행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끌어낼 수는 있어. 그래. 근데 이 신화의 너의 결혼식은 동생을 이혼시킬 수는 없으니까. 아, 그니까. 이건 근데 진짜 전 여친인 개특이한게 취향이 레전드 소나무다. 자, 어떻게 만나냐? 쌍둥이일 수도 있어, 동생이. 저 웃겠노. 자, 세 번째. 이별 후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어봄. 김현우의 이별 택시 대에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. 커플이 서로 속이고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상대가 또 서로야. 근데 이게 천생연분이라고 하면서 또 서로 좋아해. 솔리드의 천생연분. 뭐가 더 어이가 없는 건지. 하나 둘 셋. 2번. 나도 2번. 1번이지. 아니 왜냐면 천생연분은 끼리끼리 만났다. 맞아. 이러면 어이없지 않아. 끼리끼리 만난 거야. 이별 택시는 우리가 이제 우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렇지 내가 기사님이라 생각해봐. 진짜 그냥 기사 동절이라니까 이거. 아니지, 공감할 수 있는 거지. 아, 이 사람도 헤어졌구나. 아 근데 맞아. 헤어졌는데 나한테 물어봐. 울면서 어디로 가야 하죠 이러고 있어. 손님인데 목적지를 몰라. 근데 여기서 되게 착해. 우는 손님이 처음이세요? 물어봐줬어. 그러니까. 기사 아저씨들이라면 충분히 술 마시고 타가지고 막 이런 상황 많이 겪으셨을 그래, 거야. 그래. 그냥 그럴 수 있어 충분히. 왜냐면은 막 헤어져가지고 막 울고 막 술 마시고 정신 없을 때 무슨 생각을 더 해.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현실에서 맞아.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봐봐. 솔리드의 천생연분의 경우 이건 진짜 얼척이 없는 게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. 예쁜 너, 착한 나, 그리고 영원히 살아. 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. 얘네는 정말 끼리끼리 만나서 너무 행복하겠지만 어이없긴 맞아, 해. 맞아. 안 돼, 심지어 소개팅 나가기 전에 널 만날 때와는 다른 느낌의 설레임까지 안았어. 근데 또 만났는데 또 좋아.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. 그러니까 솔직히 만나면 너가 왜 나왔어? 이래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그렇지. 했기 때문에 더 어이가 없었던 거고 김현우의 이별 택시는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해. 나도 사실 한번 그런 적 있는 것 같거든.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? 그리고 이게 매드클라우드 노래 중에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도 있어. 그러니까 이렇게 집 못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아. 아 그리고 욕 안 한 게 어디야 이렇게 만취를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죠? 너무 젠틀하게 물어봤다. 그러면은 자 재투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. 더 어이가 없는 상황. 하나 둘 셋. 2번. 오케이 바꾸겠습니다.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번은 진짜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니까 더 어이없긴 하겠다. 맞아, 건우 형도 했다고 하니까. 그러니까 1번. 자, 네 번째. 친구 여친 못생겼다고 극디람. 유병재 네 여자친구. 네 여자친구 못생겼어. VS 열심히 좋아하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키읔 하나만 옴. 장기하오 얼굴들 기억. 자, 둘 중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은 하나 둘 셋. 2번. 자 그러면은 다수부터 말해봐. 뭐가 왜 더 어이가 없어? 아니 뭐 키읔이 오면 아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. 맞아 그냥 까인 거야. 맴짓이긴 한데 어이가 없진 않을 것 같거든.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야 네 여친 개 못생겼더라. 맞아. 이거는 씹다 버린 개껌 같이 생겼어. 이게 말이 돼? 아니 현 여친한테 그런 거잖아. 전 여친도 아니고. 조금이 많이 거칠게 말하셨는데. 근데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친구가 찐친이다.
아니 찐친도 씹다 버리는 그건 난 이건 동의 못하긴 해. 아니 아무리 찐친이라도 해야 될 말이고 안 해야 될 말이었는데. 아니 근데 봐봐, 보통 애들이 다 헤어지고 나서 말해줘. 근데 솔직히 개고생이 했었어. 그리고 나도 아, 그래, 그런 맞아.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, 아 그건 맞아. 생각해보니까 진짜 너무 말벌에 쏘인 사람처럼 생겼을 수도 있어. 근데 그거를 나는 그 당시엔 몰랐던 거야. 근데 그 당시에 내 친구가 나에게 말해줬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을 거 아니야. 근데 난 객관적으로 안 보일 것 같고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. 이거는 진짜 레전드 물에 개쩔어. 아니 그리고 나는 유병재님의 팔로워이고 유병재님의 구독자라는 점을 미리 밝히면서 말하면 유병재님이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. 근데 나는 이제 왜 이거 장기하와 얼굴들의 키읔을 골랐냐면 난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. 쿨쿨 자다가 아주 짧게 키읔 한 글자만 찍어서 보냈다. 난 이 포인트에 꽂혔어. 아니 사람이 문자를 했으면 적어도 답장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만약에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들이대는 사람이 또 셀카를 보낸 거야. 그러면 거기에 반응 내가 굳이 해줘야 될까? 그러니까 난 키읔도 많이 해준 거라 생각해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둘 다 별로 어이가 안 없어. 내가 되게 열심히 보냈는데 키읔 하나 보내면은 막 그냥 아유 읍스 이거고? 그리고 나보고 막 와 니남 존나 못생겼어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거 화가 나는 거지. 아니 화나도 나 막 아 그런가? 그래 이런 느낌인 거지. 뭐, 아니면은 막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항상 조금 콩깍지가 좀 세게 끼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좀 진즉에 사람들이 말해줬으면 좋겠다. 아, 그럴 수 있겠다.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이 친구분들 들으셨죠? 미리 말해주세요. 네. 근데 제이가 진짜 특이 케이스고 맞아. 나머지는 기분이 너무 나쁘지 않아? 이게 내가 더 화나는 상황이 아니라 어이없는 상황이잖아. 내 여자친구 못생겼다고 친구가 갑자기 극딜하는 건 일단 화라는 감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. 에?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은 게 싫어한 거? 저 생기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더 어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면 자, 재투표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1번. 오케이. 아~ 인정합니다. 아 근데 나는 여기 그 씹다 버린 껌 개껌이 너무 나도 이걸 못 봤어. 이거는